이제 오늘은 지수 공부와 목표에 대해서 해보자. 오늘 이론이 좀 많다. 자, 1번 지수 공부함수. 첫 번째 지수함수. 무슨 함수? 지수함수. 지수함수 형태는 y는 a의 x인 거 알지? 맞죠? 아는 것들은 그냥 정리하면서 넘어갈게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건이 있죠. 한번 조건 얘기해봐. A가 양수고 A는 1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밑 조건이 들어가요. 이렇게 조건이 잡히는 이유가 뭘까? 너 얘기해봐. 상상성 안에서. 아닌데? 1이 아니, 그렇죠. A가 1이 되면 얘는 상수함수 되겠지? 맞죠? 그래서 아닌 거야. 의문을 계속 가지세요. 그래야 실력 늘어요. 좋아. 이거 가지가. 그 다음에 A가 양수인 이유는 뭐야? 자, 이 X가 실수범위에서 쓰는 거죠. 함수는 기본 실수범위에서 쓰는 거라고. 지수가 실수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양수여야 되는 거죠. 유리지수부터 밑을 양수지수만 썼으니까. 이해했어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가 뭐가 되지? 항상 양수가 되는 거지? 맞죠? 그 새끼가 항상 양수가 돼요. 그래서 AX승은 양수다. 얘도 하나 기억하시고 왜 기억해야 돼? 나중에 치환할 때. 알겠지? 자,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 몇 개로 나눠졌어요? 몇 개로? 두 개로 나눠지죠. 요렇게. 그냥 y는 2x 하나 그릴게요. 이건 a가 1보다 큰 경우죠. 밑이.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얘는 y는 2분의 1x고, 이렇게 되는 놈은 밑이 뭐와 뭐 사이인 거야? 0과 1 사이를 대표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지금 보니까 쟤네 둘이 밑이 역수 관계지? 맞아? 밑이 역수 관계면 무슨 대칭? y축 대칭. 이해했어요? 밑이 역수 관계면 y축 대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함수는 항상 그래프를 다루고, 그 다음 뭐 해야 되는 거야? 정의역, 치역. 알겠죠? 그리고 그 함수와 갖는 특징들을 아는 거야. 이해했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거 봐봐. 요 점은 얼마야? 여기 1이죠? 맞지? 그럼 이런 선을 뭐라 그러지? 점근선이라고 하죠. 점근선. 자, 한번 말로 써보자고. 자, 첫 번째. 정의역은 뭐예요? 정의역은 항상 함수의 정의역은 따로 정해주지 않잖아? 알겠죠? 그럼 실수 전체예요. 첫 번째가 실수 전체. 두 번째는 함수를 성립시키는 X의 범위가 자동 정의역이에요. 이해했어? 함수를 성립시키는 X의 범위가 자동 정의역이야. y는 루루 x 이러면 배웠던 애는 무리함수지? 맞죠? 이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왜? 그래야 얘가 실수가 되니까. 실수 범위에서 났으니까 함수는. 이해했어 안 했어? 알겠죠?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면 되지 그냥? 어쩌나 x가 아무거나 다 들어간 상관없잖아. 이해하죠? 그럼 치역은 뭐가 돼요? 치역은 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해서 0보다 크니까. 이해해야 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치역은 0보다 크다. 이거 어디서 써요 나중에?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장부 등식에서 써먹어야지. 치환할 경우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치환할 경우에 써먹으셔야 돼요. 알겠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근선이라는 게 있죠 얘는요. 점근선은 뭐야? X축이잖아. X축을 뭐라고 쓰면 돼? Y는 0이라고 쓰면 되죠? 이건 어떻게 무는 거지? 치역. 얘랑 무는 거라고 옛날에 설명해줬죠. 맞아? 치역이 Y가 1보다 크면 점근선 Y는 1이야. Y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Y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야. 기억 떠올리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점이 있죠, 정점. 무슨 점이 있다고? 정점. 정점은 지수가 뭐일 때? 그렇죠. 지수가 0일 때죠. 그래서 0,1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이 정점이 역할이 있어요. 역할. 무슨 역할을 할까? 그래프 그리는 기준이 돼요, 나중에.
알겠죠? 서로 다른 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기준은 그래프를 그리는 기준이 돼. 알겠죠? 그리고 뒤에서 보여주겠지만 대소 비교의 기준이 돼요. 저 정점이 이렇게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뒤에 다시 설명할 테니까. 알겠지? 그래프 대소 비교의 기준이 된다. 이 정점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야? A가 양수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당연히 감소함수. 이렇게 되겠지. 이해했어요? 이게 지수함수.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지? 맞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야. 그죠? 그리고 y는 로그 a, x. 역함수 뒤로 따로 다룰 거예요,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a는 양수고, a는 1이 아니고, x는 양수여야 되지? 이런 거 왜 들어가는 거야? 이제 알겠지? 실수범에서 써야 되니까. 알겠죠? 로그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죠? 자, 특별히 이 새끼는 진수 조건이잖아. 그런데 이게 0보다 커야지만 이게 실수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자동 정의역이 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죠? 자동 정의역. 자, 그래프 개형을 보면 자, 짜란짜란짜란짜란 이게 y는 로그 2의 x죠. 그 다음에 짜란짜란짜란짜란 이게 y는 로그의 2분의 1 x인거지. 얘 하나 여기가 1인거고 맞죠? 그리고 요 새끼가 무슨 사?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요 새끼가 점근사. 이해 하노? 이해되죠? 자, 이렇게 그래프 개형 알았는데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죠? 밑이 뭐야? 밑이 역수니까 무슨 대칭? 얘는 X축 대칭이죠. 이해해? 근데 이렇게 엮을 수도 있지. 둘이 무슨 관계라고? 역함수 관계. 알겠어? 그럼 이 새끼가 Y축 대칭이 계속해서 X축 대칭이 돼야 되겠지. 이해하노?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또 정의역 또 따져야죠. 정의역은 뭐야? X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치역은 실수 전체. 맞죠? 모든 Y값 다 나오지? 모든 Y값 다 나오죠? 이해했어요? 역함수로 생각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 이 새끼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 저를 넘어가면 치역이 되겠죠? 이 새끼 치역이 그래서 정의역이 되겠지? 이해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어요? 또 점근선. 점근선은 뭐가 돼요? X는 0이 돼서 이렇게 물어버리는 거야, 점근선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점근선은 보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점근선은 얘가 0이 되는 X값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 이해해야 안 해? 점근선은 얘가 0이 되는 X값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정의역 잡아놓고 등으로 바꾼다 생각하셔도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쟤도 무슨 점이 있어? 정점이 있죠. 이 정점은 진수가 뭐일 때? 1일 때. 맞죠? 그래서 1,0을 지나죠. 이 정점은 지수와 똑같은 역할을 해줘요. 알겠죠? 서로 다른 두 그래프를 그리는 기준점이 되고요. 알겠죠? 대소비교의 기준의 역할을 해줘요. 요 대소비교 기준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는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고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또 중요해 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역시 A가 양수면 증가죠.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 어디? 어, 그렇죠. 잘했어. 이해하노 안 하노? 이해하지? 됐어? 네, 이게 처음 시작. 지수 로그함수 그래프하고 그죠? 특징들 좀 봤어. 됐지? 지금 나 자, 2번. 자, 이번에 지수 로그. 지수 로그 함수 평행이동. 무슨 이동? 평행이동에 관한 얘기 좀 할게요. 일단 평행이동의 기본. 자, y는 fx를, y는 fx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알지? x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x자리에 뭐 집어넣어? 그렇죠. X자리에 X-M을 집어넣고 Y자리에 뭐 집어넣어?
y-n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y-n은 f에 이렇게 될 거야. 맞죠? 하나 더 써볼 테니까 봐봐. y는 f에 1-2x에 더하기 3은 이 그래프는 누구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거 두 개 한번 채워보자고. 알겠죠? 예. 네. 자, 이 새끼의 그래프는 누구의 그래프를 f-x 뭐라고? f-x 그렇죠. y는 f의 마이너스 2x. 수능에서는 이걸 잘 물어보진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의 그래프는 이 새끼의 그래프는 이 새끼의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이동했냐 이거를 물어봐요. 알겠지? 그죠? 그럼 원본 그래프는 못 잡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x 관련된 게 같아야 돼요. 계속까지 뭔든지 알겠어? 원본 그래프 잡을 때 그 다음에 x축을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그렇죠. 이게 니네가 지금 대답이 잘 나오게 나한테 배워서 그런가 이게 지금 2분의 1만큼 이동하고 y축을 얼마만큼 이동해? 3만큼. 근데 이런 얘기 했었죠. 0이 되는 x값만큼 평행이동이라는 얘기를 해줬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생각하지 말라고. 0이 되는 x의 값만큼 평행, 이런 쉬지 쉬운 문제에서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바로 나와야지. 이해했지? 첫 번째. 자, 다음에 야 명준아 무서워. 갑자기 화면이 이렇게 어두워. 뭐야 왜 저래? 귀신인 줄. 자, 다음 두 번째 보세요. y는 2에 x제곱 유리함수 아니야? 아니 저기 지수함수 아니야? 지수함수 아니야? 너 지수함수 아니에요. 지수함수 여기 1차여야 됩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럼 쟤는 뭐로 인식하지? 쟤는 뭐로 인식해? 쟤는 합성함수로 인식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합성함수 다루는 법 배웁니다. 알겠지? 쟤는 합성함수로 인식하는 거야. 지수함수에 x제곱이랑 2차가 합성된 거야. 이해했지? 됐죠? 자, y는 3 곱하기 2x. 지수함수야 아니야? 맞아. 그렇죠. 얘는 지수함수야. 알겠죠? 요 새끼는 어떤 역할을 할까? 마이츠. 얘는 무슨 역할을 해요? 자, 보세요. y는 2에 로그 2에 3에 더하기 x라고 쓸 수 있었어? 있어. 쓸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 새끼는요 x축 평행이동에 관여하네. 이해하지? 근데 얘가 방금 뭐라 그랬지 근데? 얘가 방금 뭐라 그랬어? y축 뭐? y축 평행이동은 아니죠. 이해? 자, 어떻게 해? 함수값을 몇 배 한 거죠? 그렇죠. y는 2x라는 함수에 대해서 함수값 3배 한 거죠. 기준함수가 y는 2x 이거 놓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함수값 3배 했네. 이해하지? 그런데 얘를 보면 뭘 할 수 있죠? 이 새끼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했네. 이해? 이게 지수함수가 갖는 성질이야. x축 평행이동은 함수값 실수배로 갖게 할 수 있어. 이해하노 안하노? 무슨 말인지 알겠노? 그림 보자. 자, 이렇게 했는데 쫙 이렇게 있잖아. 이게 y는 2x라고 쳐봐. 그럼 3배 하면 y는 3 곱하기 2x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게 잘라버리면 여기가 1대 3이네. 그래서 여기가 1대 2라는 것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자, 그러고 어떻게?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면 요 길이가 또 얼마야? 로그 2의 3이야 라는 것도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야. 이해해 안 해? 뭔 소리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기본적으로 앞으로 함수가 두 개가 던져주면 그 두 함수의 관계를 잡아낼 수 있으면 잡아내셔야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함수하고 이 함수를 줬으면 이 둘의 관계를 아, 함수값을 3배 했네. 이해해? 그것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잘라버리면 아, 요 길이가 평행이동 맞잖아.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하지? 이런 생각들을 할 줄 아셔야 된다고. 내가 뭐라 그랬어 방금? 두 함수가 나오면 그 두 함수의 관계성을 갖다가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요? 함수 두 개가 나오면 두 함수의 관계성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뭐라고? 쓰자. 함수 두 개 등장하면 두 함수의 관계, 그러니까 두 함수의 위치 관계라 그럴까? 위치 관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알겠죠? 이해하지? 예. 네. 벌써 졸려? 죄송해요. 소문은 역같이 해가지고 졸리시네. 아니, 밥을 많이 먹어. 어서 오세요. 이해했어? 여기? 여기나 여기?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야. 그치? 어떻게? 졸려갈래? 졸려? 나가가 그 책상 돌려줘, 그거. 옆에 있는 거. 제가 갖다 드려야죠. 여기까지 알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y는 로그에, 맞죠? 로그에 뭐할까? 3x. 알겠죠? 로그 3x. 얘 로그 함수 맞지? 맞아요? 얘 로그 함수 맞죠?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로그 x에 로그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y는 로그에 x제곱. 로그 함수 아니야? 로그 함수 아니야? 자, 쟤는 로그 함수가 아니야. 알겠지? 그죠? 이 새끼의 정의역은 뭐가 돼? x제곱은 양수지? 그래서 x는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이해해, 안 해? 뭔 소린지 알겠죠? 그래서 저 2를 내리고 싶어, 내가. 2를 내리면 2의 로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지. 이해 안 해? 그래서 로그 함수가 아니죠. 그려보면 어떻게 돼? 그려보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 함수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명준아, 화면 이상해? 쳐봐, 타이핑. 너가 깜빡거려. 이해했죠? 나 보세요. y는 로그에 x3승은 로그 함수 아니야? 로그 함수 아니야? 얘는 로그 함수야. 맞죠? 왜? 정의역 보면 x3승이 0보다 큰 거 아니야, 그냥? 그러면 얘를 만족하려면 그냥 x는 0보다 큰 거지? 맞아? 그러니까 쟤는 그냥 y는 3로그 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해야 하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는 또 방금 배운 거 또 해봐. y는 로그 x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함수값을 몇 배? 3배 한 거야? 알겠지? 이렇게 보실 줄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되지? 이건 좀 많다 오늘. 3번. 자, 이번에 대칭이동. 무슨 이동? 대칭이동. 해보세요. 그냥 기본부터 또 해. y는 fx라는 놈이 있어. 첫 번째 x축 대칭. 무슨 대칭? x축 대칭. 두 번째 y축 대칭. 세 번째 원점 대칭. 네 번째 뭐? y는 요 네 가지가 기본이죠. 그죠? x축 대칭 하면 어떻게 돼? 서은이 x축 대칭 하면 이 새끼를 내가 x축 대칭 시키겠다고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까먹었어? 그럼 나가서 엎드려. 민세 뭐? 맞아요. 쫄았지?
마이너스 fx. 마이 자리에 마이너스 y 넣는 거야. 알겠지? 예. 그 다음에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x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는 거가 알겠죠?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돼요? x에다가 마이너스 x, y에다가 마이너스 y. y는 x 대칭하면 x랑 y랑 이렇게 바꾸는 거지. 이해해야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노? 어? 기본부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봐봐. 내가 y는 fx라는 놈이 있는데 이 새끼를 y는 x에 대칭을 하고 y는 x에 대칭을 하고 그 다음에 x축 대칭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하면 예상해봐. 그래프 갖고 해석하기 힘들면 점 갖고 하세요. 점 갖고.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평행이동 알겠죠? 평행하고 닮음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이동? 닮음이동. 곧 설명할 거야 선생님이. 평행이동과 닮음이동은요 점과 도형이 반대예요. 하는 방식이 점과 도형이 반대인데 대칭은요 점과 도형이 하는 방식이 일치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평행이동은 여기 점이 하나 있어. 이걸 x축으로 1만큼 움직이면 1 더해야지. 점은 1 더해야지. 근데 도형은 x 빼기 1을 대입하지. 이해해 안 해? 이게 반대의 느낌인 거야. 됐지? 이해하지? 그런데 대칭은 x축 대칭하면 너 누구 부호바꿔? y 부호바꾸지? x축 대칭하면 y좌표 부호바꾸잖아. 이해해 안 해? 이해하죠? 근데 함수도 y 부호바꾸는 거야. 그대로 일치한다고. 그럼 쉽게 좀 기억할 수 있겠지? 이해해야 하네. 이해하죠? 그럼 y는 x 대칭하고 x축 대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림 갖고 보자. 자, 이렇게 y는 x야. 자, 여기 a라는 점이 이렇게 있네. 맞죠? 저 새끼를 y는 대칭했어. 이리로 오겠네. 맞지? 그래 놓고 x축 대칭했네. 이리로 오겠네. 이해해야 하네. 그래 놓고 여기를 다 이어가 이렇게. 얘네들이 합동 맞아? 합동 맞지? 이렇게 이으면 얘네들도 합동 맞지? 이해 안 해? 그러면 여기 동글, 그럼 여기 동글, 너 x면 너 x네. 자, 동글 더하기 x 얼마? 45. 동글 플러스 45도, 그럼 몇 도야? 90도. 90도네.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원점을 기준으로 90도 회전이동했다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 순서를 거치면 90도 회전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뭔 소리인지 알겠죠? 어? 이해했어?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 둘이 순서 바뀌어도 90도 회전이동이야. 방향은 그림 점 찍어보세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알겠어? 이해하지? 이거를 기억하자고. 알겠죠? 마찬가지로 X축 대신에 Y축 대칭을 써도 마찬가지가 돼. 둘 중에 하나만 쓰면. 알겠죠? 그리고 이거 둘이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 알겠냐? 이거 둘이 순서 바꿔도 상관없다고. 이거를 보면 좋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서. 알겠노?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대칭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무슨 대칭? 선대칭. 자, 선대칭은요 두 가지가 있죠. 자, X는 M의 대칭. 이거 내가 많이 강조했죠? X는 M의 대칭. 아, 참, 이리 와봐. 앞으로 이런 식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주는 거냐면 역으로 이 생각을 해줘야 돼, 니네가. 이 생각을.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역으로 이 생각을 해줘 하셔야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럼 X는 M의 대칭 보자. 여기 X는 M이라는 이 선의 대칭을 할 거야. 맞지? 그러면 봐봐. 여기 뭐야? 여기 A라고 치면 여기 뭐가 돼? 대칭하게 되면 이 길이랑 이게 같은 거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 둘의 중점이 얘네. 맞아 안 맞아? 아니면 여기 이 길이가 M 빼기 A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다가 M 빼기 A 더해주니까 여기는 2M-A 되겠네. 맞아 안 맞아? 뭐 여러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와 너의 중점이 얘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구해도 되고 아니 이 길이가 n빼기 2니까 너는 n빼기 더 해주면 되겠네. 이해해 안 해? 이해하죠? 그래서 첫 번째 a, b를 x는 m에 대칭하면 어떻게 돼? 2m-a, b 외워두는 게 신상에 좋아. 알겠죠? 외워두는 게 이 새끼 두 배에서 얘 빼면 대칭으로 가는 거야. 알겠어? 많이 했었지 내가?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fx를 x는 m에 대칭하면 뭐가 될까? 어떻게 돼? 너 불러봐. 누가 해볼까? 준이. y는 f에 2m 빼기 x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여기 써있죠 선생님이? 1차로 하는 방식이. 이해했어 안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1차 한다고. 근데 옛날에 막 이랬잖아. 야 x는 m의 대칭이야 막 그랬는데 2m 빼기 x를 집어넣으라고 막 했었잖아 몇 번씩이나. 기억 안 나겠지만 열심히 했었어 내가. 이해했어요? 그리고 거꾸로 이거 볼 줄 아셔야 돼. 이걸 이렇게 보는 순간 아 이 새끼를 x는 m에 대칭했구나 라는 걸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알겠어? 이 새끼를 보는 순간 아 이 새끼를 x는 m에 대칭했구나 읽을 줄 아셔야 돼.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둘이 또 써 있잖아. 이렇게 둘이 써 있을 때 이 새끼하고 이 새끼 뭐죠? x의 합이 일정하죠. x의 합이 일정하지 않아 2m으로 맞아 안 맞아? 그죠? 이렇게 x의 합이 일정하게 되면 아 x는 m의 대칭 읽어 거꾸로. 내가 그래서 읽는 법을 훈련시켜주는 거야. 지금 기억 못할까봐. 이해했어? 아 어? 씨발 합이 일정해? 어 x는 m의 대칭? 이거 보세요. y는 2의 x에 y는 2의 4-x이랑 보여? 자 함수 두 개가 나왔네. 함수 두 개가 나오면 두 둘의 위치 관계를 해석하라 그랬지 내가. 맞아? 보이냐고? 어? 합이 일정하네. x는 2의 대칭이라고. 두 그래프가. 이해했어 안 했어? 뭔 말인지 알겠노? 이렇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fx는 이 둘이 값대네. 또 얘는 뭐야? 너는 뭐지? 둘이? X는 M의 대칭 그래프야, 그지? 근데 둘이 같대. 그러니까 뭐야? 스스로 X는 M의 대칭인 거죠. 이해 안 해? 이런 관계식이 나오면 뭐라고? 스스로 X는 M의 대칭 그래프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얻을 수 있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얻을 수 있지. 예전에 선생님 어떻게 설명해 줬죠? 예전에는? 이거 뭐라고? 0에서 x만큼 갔을 때 함수값이 fx. 이해해 안 해? 이해하죠? 그 다음에 2m에서 x만큼 뺐을 때 함수값이 f2mx 빼기 x. 아 그러니 둘이 같아? 아 x는 m의 대칭? 예전에 이렇게 설명해 줬죠. 이해했어? 이해했죠? 이것도 중요한 거야. 이것도 중요한 거고 이렇게 읽는 것도 알겠어? 뭐 기억해야 돼? 합이 일정의 m의 대칭 알겠죠? 합이 일정의 m의 대칭 알겠노? 자, 그 다음에 2번 워크북 문제 풀 때 저렇게 이론 펼쳐놓고 내 방식 저거 생각하면서 문제 푸는 거야. 그냥 니네 방식대로 막 풀어오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래야 늘지. 알겠어요? 네, 워크북 풀 때 어떤 친구는 소론 하고 솔트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그렇게 한 사람 손. 그렇게 공부해야 돼. 몇 없어 근데 지금. 알겠죠? 어? 아니 배운 걸 뭐 시간 많이 남아돌아 설명해 주진 않을 거 아니야. 알겠어? 네. 적용하려고 노력하라고. 알겠죠? 적용하려고 써보려고. 왜 안 돼요 선생님 질문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y는 n의 대칭. 뭐의 대칭? y는 n의 대칭. 똑같아. 이게 아니죠. y는 n이면 이거죠. y는 n이야. 그럼 여기 해서 여기 b가 있어. 그럼 얘는 뭐가 돼?
EN-BG 두 배에서 얘 빼면 돼. 똑같잖아, X랑. 이해해, 안 해? 이해하죠? 그래서 또 첫 번째. A, B를 Y는 N에 대칭하면 어떻게 돼? A, EN-B 이래 되고. 두 번째. Y는 FX를 Y는 N에 대칭하면 뭐가 돼? EN-Y는 맞죠? EN-Y는 FX가 될 거고 정리하니까 Y는 EN-FX 이렇게 되지. 이해해요?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지? 이렇게 되잖아. 그죠? 대칭 시킨 놈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 새끼를 보고 아, 이 새끼를 Y에 대칭 시킨 거구나. 역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해해? 안 해? 이 새끼를 보고 아, 이 새끼의 그래프를 Y에 대칭 시킨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해? 그럼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얘는 이렇게 읽으면 돼.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 X의 합이 일정하면 뭐라고? X는 M의 대칭이라고. 맞지? 얘는 이렇게 읽는 거야. Y, 이게 Y지? 이게 Y지. 맞아? 이 둘의 합이 일정하죠. 이해해, 안 해? 뭔지 알겠어? Y의 합이 일정해요. 뭐로? EN으로. 그러면 Y는 N의 대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이해해, 안 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을 봤을 때 이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봤잖아, 이런 거. 이거 봐봐. 뭐 4차함수 이렇게 있는데 이게 Y는 N이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대칭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 이게 이렇게 구간함수로도 나온다니까? fx는 그죠? 여기가 gx래. 그죠? 근데 여기가 en-gx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구간함수로. 이건 x가 뭐 1보다 크거나 같은데 넌 x가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지. 이해해,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구간함수도 얘네들도 엄청 쓰인다고. 알겠노? 이해하지? 3대칭까지 했고 그 다음에 3번 몇 번? 3번 3번 이번에는 2, 3번 맞냐? 2, 3번이지? 그죠? 점대칭 무슨 대칭? 점대칭. 자, 여기에 A,B라는 점이 있는데 저 새끼를 M,N에 대칭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이 점은 이게 봐. 아니 이렇게 그면 X축 대칭한 거지? X좌표는 이렇게 그면 Y축 대칭한 거지? Y는 N에 대칭한 거지? 이해 안 해? 그러니까 각각 똑같이 하면 돼. EM에서 A 빼고 EN에서 B 빼고 이러면 되겠지. 이해했어? 어? 자, 그 다음에 Y는 FX가 있는데 쟤를 M,N에 대칭하래. 우리 누가 해볼까? 남용기 해봐. 그렇지. EN-Y는 F에 EN-X 이렇게 쓰면 되죠. 이해하노? 그죠? 그럼 정리하면 Y는 F의 뭐야? Y는 EN-F에 EN-X 이래 되겠네?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죠? 됐지? 그죠? 요렇게. 그럼 또 뭐야? 이 새끼를 보고 이 생각을 해야지. 이 생각을, 아, 저 새끼의 그래프를 N,M에 점대칭 시킨 거구나 라고 또 역으로 생각할 줄 아셔야 된다고. 알겠어? 이거를 보는 방법도 어떻게 하면 돼? 얘랑 얘랑 더하면 EM으로 일정하지? 맞죠? EM으로 일정하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하면 2n으로 일정하죠.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x의 합이 2n으로 일정하고 y의 합이 2n으로 일정하잖아. 맞아? 그 반등해서 m,n의 점대칭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 알겠노? x의 합이 써 집에 가서 알겠죠? y의 합이 뭐로 일정하니까 m,n의 점대칭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다고. 이해됐어요?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봐봐. 그럼 다시 저 fx랑 en에 이렇게 써있으면 이거 뭘 의미하지? 이거 뭘 의미해? 아니, 이 새끼를 m,n에 점대칭 시킨 게 이 새끼 아니야 지금? 맞아 안 맞아? 이 새끼를 m,n에 점대칭 시킨 게 이 새끼잖아.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죠? 되노? 네. 그런데 둘이 같대. 뭘 의미해? 스스로 m,n의 점대칭이구나 라는 해석이 가능하지. 이해해 안해? 뭔 말인지 알겠어? 스스로 m,n의 점대칭이구나. 여보세요? y는 2x야. y는 4-2의 뭐할까? 6-x 이렇게 써있다 쳐봐. 그럼 또 함수 두 개 줬네. 함수 두 개 주면 위치관계를 보면 편리할 때도 있다고. 알겠어? 그러니 뭐 할 수 있어? 2,3의 점대칭이구나 둘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이해해 안 해? 뭐든지 알겠어? 아니 얘랑 3,2네 맞죠? 3,2의 점대칭. 얘랑 더하니까 얼마야? 그지?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전체 더하면 이거 죽었다 생각하면 얼마야? 4잖아. 뭔 말인지 알겠노? 되지? 오케이. 자, 이거는 y합이 일정하진 않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아깝다. F의 EM-X는 하고 정리해. 알겠죠? F의 EM-X는 하고 정리하면 여기가 EM 빼기 Y가 되지? 맞아 안 맞아? 그럼 EM 빼기 Y 하면 Y랑 더하면 EN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 안 했어? 그렇게 읽어야 되겠네. 이게 같지 않으니까. 이해했어요? 이해하죠? 오케이. 근데 이제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새끼가 익숙해져야 돼 그냥. 알겠죠? 익숙해지자? 많이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식을 보면 아 이게 m,n의 점대칭 됐어? 되냐고. 되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새끼를 이거 봐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fx에 더하기 f에 em-x는 en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이렇게 쓰니까 봤던 거지.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쓰니까 봤던 거잖아.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이 합을 뭐로 나누라고? 이 합을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나누라고? 2로 나누면 합을 2로 나누면 m이죠? 그 다음에 합을 2로 나누면 n이죠. m,n의 점대칭 이렇게 기계적으로 알려줬고 그지? 이 원리를 그때 이렇게 설명해줬죠. 0이네. 0에서 x만큼 갔을 때 함수값이 fx 맞죠? 그 다음에 em에서 x만큼 뺐을 때 함수값이 f의 em-x 맞아? 근데 이거 둘이 더한 게 2n이 되잖아. 그러니 가운데 모일 수밖에 없어? m이 쓸 수밖에 없지. 더해서 2로 나누면 m이 중점이잖아. 이해해 안 해? 뭔 말인지 알겠노? 이해하지? 자, 그러고 나서 여기 0이고 2n인데 x만큼 뺐으니까 가운데 보이지? 여기가 m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 점대칭 이 점에 옛날엔 이렇게 설명해 줄지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은 그냥 식으로 끌어냈고. 알겠냐? 잘 기억해. 잘 나오니까. 자, 됐고. 대칭 이동까지 했고. 4번이죠, 4번? 자, 4번. 자, 이번에는 역함수. 무슨 함수? 역함수. 아, 닮음 이동 먼저 하자. 무슨 이동? 닮음 이동.
자, y는 fx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kx를 대입할 거야. 뭘 대입한다고? kx. 그러면 그래프가, 아니 식이 y는 fkx 될 건데, 맞죠? kx를 대입하면 그래프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지? k분의 얼마? k분의 1. 그렇죠. 이건 x축 방향으로 k분의 1배 하겠다라는 얘기야. x축 방향으로 k분의 1배. kx를 집어넣겠다는 얘기는 k분의 1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y고 여기가 x야. 자, 보세요. 여기 y는 x가 하나 있어. 쉬운 걸 먼저 해볼게. 자, 여기 이렇게 해서 y는 2x가 있어. 자, 여기가 만약에 1이야. 그러면 여기 1이지? 네. 여기는 얼마지? 2분의 1이죠? 이해 안 해?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2분의 1배 된 거죠. 맞아? 이렇게 잘라도 이 점도 x축 방향으로 반 줄어버린 거야. 이해해요?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노? 이해하지? 그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이 비율이 알 수 있죠? 이 비율이 얼마야? 2분의 1째 1이잖아. 그럼 여기를 1로 보면 여기는 뭐가 돼? 2가 되겠네?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요? 자, 1번화 시킨다. 그냥 직선으로 할게. y는 fx가 있고 y는 f에 kx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잘라버리면 여기가 1이면 얘는 k분의 1이 된 거지? 이해해야 돼. k분의 1배 된 거니까.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죠? 그럼 이게 1대 k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해해? 이해하죠? 이렇게 보세요. 짜란짜란짜란. 자, 이렇게 있고, 자, y는 2에 x라고 하자. 자, y는 2에 2x라고 하자. 보여? 이 x자리에 2x 들어갔네? 맞지? 2x 들어갔네? 그럼 x축으로 몇 배 한 거라고? 2분의 1배. 그러니 1대 2니까 이 길이 같은 거 보이지?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죠? 자, y는 3의 x야. y는 2의 x야. 자, 이거 봐봐. 이 새끼 밑을 2로 바꿀 수 있을까 혹시? 2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꾸면 되죠? 해봐, 니네가 써봐. 그렇죠. 2에 로그 2에 3에 이렇게 써버리면 되지? 그럼 밑을 맞춰놨네 내가? 그럼 방금 닮음이도 생각할 수 있죠? 맞아? 얼마가 돼? 1대 로그 2에 3분의 1이네. 맞아 안 맞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1대 얼마? 1대 로그 2에 3이지? 맞아 안 맞아? 이해했어? 1대 로그 2에 3. 이해하지? 이게 선생님한테는 쉬운 거밖에 없는데 워크북에 이거 이용하면 편히 푸는 문제 어려운 거 하나 넣어놨으니까 저거 이용해서 풀 생각해봐. 알겠죠? 해설도 해설 방식으로도 풀어보고. 알겠지? 어? 훨씬 빠르니까. 1대 로그 2의 3. 선생님 외웠어 이거. 1대 로그 2의 3. 알겠죠? 로그 2의 3. 알겠죠? 이렇게 1대 많이 쓰니까 외워지지. 로그 2의 3. 이해했어요? 대한대. 네. 되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x, y죠. y, x. 짜란짜란짜란짜란. y는 로그 3의 x. 짜란짜란짜란짜란짜란. y는 로그 2의 x. 그죠? 보여요? 혹시? 여기다 뭐 곱하면, 여기다 뭐 곱하면 얘 돼요? 로그 2의 3 곱하면 얘로 바뀌지? 맞아, 안 맞아? 보이지? 얘한테 로그 2의 3 곱하면 얘 보이지? 맞아, 안 맞아? 이거 닮은 변환인 건 맞는데, 닮은 변환 맞죠? 나 봐봐. y는 fx 있는데, y는 2fx 이렇게 보게 되면,
얘를 이제 내려보내면 2분의 y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새끼의 그래프는 y축으로 얼마 하는 게? 두 배 한 게 이 새끼네. 맞아 안 맞아? 근데 실제로 여기 곱해줘 했으면 함수값 두 배 아니고 두 배 한 거 맞잖아 y축 방향으로. 이해해 안 해? 이해하지? 맞죠? 단론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냥 뭐 함수값 두 배가 보이니까 함수값 두 배로 해석하자고. 이해하죠? 자 보세요. 그럼 로그 2에 3배를 곱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럼 여기 1대 이 길이가 얼마가 돼? 로그 2에 3대겠네. 이해해야 하네. 1대 로그 2에 3. 이해하죠? 1대 로그 2에 3 이렇게 되겠다. 이해돼요? 얘도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이때는 로그 2에 3 거꾸로 오네. 위에서 안 했고 로그 2에 3 1대 로그 2에 3 이해해야 하네. 이때는 1대 로그 2에 3 아래께서 위에 거 1대 로그 2에 3 아래에서 위에 거 이해돼? 얘는 1대 로그 2에 3 로그 2에 3 이해했어 안 했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이해되노? 오케이. 발롱이동 잘 기억하세요. 도구 만드는 거야 도구 지금. 알겠죠? 에. 도구 빨리 풀기 위한 도구 또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한 도구들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고. 자 다음 5번 이번엔 역함수. 알겠죠? 지수로그함수에서 함수 도형의 이동 다 하는 거야 선생님 지금. 알겠죠? 계속 써먹어야 돼서. 자, 역함수 봐봐. 자 우리가 y는 ax랑 이거 역함수 구해보세요. 아니 구해 방식을 불러.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 구하기 어떻게 해? 일단 xy를 바꾸지? 맞아요? 그리고 y는 하고 정리하면 되죠. xy 바꿔보세요. x는 ay 되고 y는 log ax 이렇게 되겠네.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죠? 자, 뭘 기억해야지? 역함수 여기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야? 지수 로그는 미시 같으면 역함수 관계를 의심하라고. 알겠어? 지수 로그는 문제에서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하고 동시 던져줄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함수 두 개 나오면 뭐 하라고? 위치 관계 보라 그랬잖아. 볼 수 있으면 위치 관계 있는 걸 줄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걸 안 보이는 걸 줄 수도 있지. 그냥 편하지 못해. 근데 보이면 잡아내라고 쉽게. 알겠어요? 네. 꼭 봐야 풀려요? 봐도 도움 안 되는 것도 있어. 알겠지? 근데 빨리 풀리는 것도 금방 풀려요. 알겠어? 보라고. 앞으로 계속 써먹을 거야. 자, 지수 로그. 밑이 뭐하면? 같으면 뭘 의심해라? 철칙이다. 역함수를 의심하자고. 알겠노? 되지? 자, 그래서 두 번째. 이거 봐봐. 자, 이게 y는 x야. 짜란짜란짜란, 이게 y는 fx고. 짜란짜란짜란, 이게 y는 f 인버스 x다. 알겠노? 나보세요. 둘이 역함수 관계지? 맞죠? 그러면 내가 얘를 요만큼 x축으로 이동하면 얘는 y축으로 이동하면 역함수 관계네? 맞아, 안 맞아? 이해했어? 얘를 y축으로 이동하면 얘를 x축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역함수 관계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여기서 x에서 지랄을 해. 어느 날? x에서 지랄. 그럼 여기서 똑같이 그 지랄을 y에서 해주면 여전히 역함수 관계야. 알겠어? 이거 봐봐. 여기에 2x 들어갔어. 그럼 여기 2y 해주면 역함수야. 알겠지? 여기 2x 들어갔어. 여기 2y 해주면 역함수라고. 여기 x-1이야. 그럼 여기는 y-1 들어가면 역함수라고. 이해했어?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세 번째. 자, 여기가 y고 여기가 x죠. 짜란짜란짜란짜란, 이게 y는 fx야. 아, 이런 얘기. 여기서 이거 하나, 이거부터 하고 가자. 자, y는 a의 x-1 더하기 2. 역함수 구해봐.
y는 로그 a의 x-2의 소화기 이렇게 바로 알겠어? 지수 로그는 미시 같으면 역함수 램에 그 다음에 밖에 써놨고 이거 x축으로 1만큼 이동했고 이거 y축으로 2만큼 이동했잖아. 똑같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아니 반대로 y축으로 1만큼 x축으로 2만큼 이해돼? 머릿속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한 생각이에요. 알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y는 a의 2x-1 더하기 2.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해보세요. y는 2분의 1에 로그 a의 x-2의 더하기 2분의 1 보여? 아, 보이냐고. 내가 y 자리에 뭐 넣었지? 2y 하면서 2분의 1로 바꿔버렸지? 맞아 안 맞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리고 x축으로 2분의 1만큼 이동했네. 그죠? 그러니까 y축으로 2분의 1만큼 이동시켰고 y축으로 2만큼 이동했으니까 x축으로 빼기 2만큼 이해됐어? 그래서 요거가 여기에 요렇게 가고 평행이동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이해하지? 그럼 애들끼리 멍청하게 이것저것 좀 한 세 줄 써서 이거 나올 때 너희는 바로 나오니까 또 그만큼 시간이 죽은 거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해보세요. 자, 이번엔 이런 거죠. 내가 얘를 X로 생각하고 얘를 그대로 Y로 생각하면 내가 이 새끼가 그대로 역함수라고 얘기했었지. 맞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왜? 아니 얘가 A가 들어가서 B를 토해내. 누가? F가. 역함수는 B가 들어가면 A를 토해내니까 얘를 그대로 X축으로 인정하면 이 그래프는 그대로 역함수 그래프가 되겠네. 이해해 안 해? 이해하죠? 이해했어? 이해했으면 써먹어야지. 자봐, 짜란짜란짜란짜란짜란 Y는 2의 X네. 맞죠? 자 여기가 K가 들어갔어. 알겠죠? 그럼 K가 들어갔으면 이거 는 K라고 X는 로그 2의 K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바로 쓸 수 있지 이제? 바로 쓸 수 있죠? 왜? 내가 얘를 X축으로 보면 이 함수는 Y는 로그 2의 X야. 맞아 안 맞아? 이해했어? 바로 써 바로. 자 또 하나 봐봐. 자 Y는 2에 2에 뭐 3x-1 더하기 2래. 자 여기 k 들어갔어. 이거 어떻게 돼? 누가 불러볼까? 인기 불러봐. 역함도 생각하시면 돼. 로그 인덕이 3이잖아. 3분의 1 쓰라고 이렇게 바꿨죠 여기서. 이해했어? 그 다음에 k에다가 y축으로 이만큼 x축으로 이만큼 x축으로 3분의 1만큼 y축으로 3분의 1만큼 바로 쓰라고 이렇게.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거 솔직히 는 k라고 놓고 열심히 정리해서 이렇게 나오잖아. 이해했지? 어려운 생각 아니잖아. 방금 여기서 배웠으니까. 됐어요? 네. 머릿속에 좀만 생각하면 바로 됩니다. 되지? 네. 집에서 연습해. 이거 하나 갖고 안 되면 니네가 막 만들어가면서 되나 안 되나 몇 번씩 써보는 거야. 자, 4번까지 했죠, 역함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뭐가 남았나? 자, 미세 따른 그래프. 뭐라고? 미세 따른 그래프. 자, Y는. 야, 얘가 AX고 얘가 BX면 누가 더 큰 거예요? 누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큰 거죠? 맞죠? 그래서 Y는 여기는 3X 여기는 2X 써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미시 역수면 어떻게 된다고? 미시 역수면? 그럼 얘는 Y는 3분의 1 X지? 맞아? 얘는 Y는 2분의 1 X 이렇게 되겠네? 이해해야 하네. 알겠죠? 그래서 니네가 여기서 그래프들이 갈리죠 지금. 이 점에서는 똑같잖아. 맞아 안 맞아? 여기서 그래프가 갈려서 아까 내가 이 점이 그래프를 그리는 기준점이 된다 그랬어? 그래프를 그리는 기준점. 수려!
엉성해. 이해했어요? 그래프를 그리는 기준점이 된다고 얘가. 알겠지? 그려놓고 어떻게 이렇게 기억하세요. 두 가지를 기억해. 이렇게 올라가면 밑이 커지죠. 이렇게 내려가면 밑이 커지죠. 얘 안에 올라가고 내려오면 밑이 커져요. 얘를 기준으로. 알겠어? 올라가면 밑이 커지고 내려가면 밑이 커져요. 이해되냐 안되냐? 밑이 큰게 Y축에 더 가깝죠. 이해돼 안돼? 맞아? 이쪽은 아니네. 맞지? 이쪽은 아니네. 맞지? 이쪽은 아니네. 이해했어? 이쪽만 밑이 큰게 Y축에 가깝네. 이런 생각 알겠지? 에? 밑이 큰게 위에 있어. 이쪽에서 밑이 큰게 위에 있어. 알겠지? 이렇게 올라가면 밑이 커져. 이렇게 내려가면 밑이 커져. 이해했지? 기억하세요. 이거는 굳이 안 해줄 것 같아. X축 기준으로 많이 보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자 Y는 로그 AX, Y는 로그 BX. 누가 커요 밑이? 로그 BX. 그렇죠. B가 더 크죠. 이거 왜 그래? 해보면 알죠. 얘가 2고 여기가 3이죠. 이렇게 1을 하나 봐주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지? 이해해야 하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됐어? 그 밑이 없으면 무슨 대칭이라고? X축 대칭. 그래.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 Y는 로그의 3분의 1의 X고 얘는 Y는 로그 2분의 1의 X네. 이해해야 하네. 얘는 어때요? 밑이 큰 놈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네. 이해했어 안 했어? 알겠죠? 자, 나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봐봐. 얘하고 얘는 누가 밑이 커? 얘가 밑이 크다고. 알겠어? 얘하고 얘는 누가 밑이 크다고? 얘가 밑이 크다고. 이해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면 얘는 이렇게 하면 밑이 커지니까 얘가 밑이 큰 거 맞잖아. 이해했어 안 했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하지? 자, 봐봐. 가볍게 보여줄게. 2의 n승하고 3의 n승하고 누가 더 커요? 2의 n승하고 3의 n승은요, 그때그때 달라요. 아까 내가 이 점이 배소관계의 기준점이 된다라고 했지. 이해해, 안 해? 봐봐. 이쪽은 밑이 큰 놈이 크잖아. 이해돼, 안 돼? 이쪽은 밑이 큰 놈이 더 작죠? 이해했어, 안 했어? 됐죠? 그래서 이건 n이 양수면 누가 더 커? 얘가 큰 거고. N이 음수면 다음 시간에 이런 거 대소비교 좀 다룰 거예요. 알겠지?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 더. 방금 1번 했고. 자, Y는 M의 A의 BX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있을 때 밑 얼마야? A의 B승 이렇게 읽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읽는 거야. 그 다음에 Y는 M의 로그의 A의 BX 더하기 C의 더하기 D 밑 얼마야? 밑 얼마? A의 M분의 1승. 어, 잘했어. 알겠죠? 요 새끼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 그건 1로 보고 밑을 찾는 거야. 여기 뭘로 보고? 1로 보고 밑을 찾는다고. 알겠어? 밑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야? 지수로 감수는 밑이 같으면 곡률이 같아. 뭐가 같다고? 곡률이 같다고. 밑이 같거나 역수면 곡률이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노? 이해하지? 나 보세요. Y는 로그에, 알겠죠? 로그에 마이너스 로그 2의 1-2x 더하기 1이래. 밑 얼마? 2로 보면 안 돼요. 넣어서 2분의 1로 보는 거예요. 알겠지? 자, 6번째. 진짜 마지막. 그래프 빨리 그리기. 뭐라고? 그래프 빨리 그리기. 자, Y는 아, 그래프 빨리 그릴 때 요거 좀 하나 기억하자.
이게 지수함수일 때 밑이 1보다 큰 거 맞아? 맞니? 맞냐고? 자, 이게 로그함수일 때 밑이 1보다 큰 거 맞지? 이해돼? 얘네 둘이 얘가 지수가 밑이 1보다 큰 거고 얘가 로그가 밑이 1보다 큰 거야. 알겠지? 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 밑이 연관리사인 거야?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죠? 여기도 이렇게 된 게 밑이 0과 1사인 거야. 요거 하나 기억해 주면 뭐 빨리 그려요. 자, y는 마이너스 3에 1 마이너스 2x 더하기 2래요. 알겠죠? 빨리 그려볼게. 자, 순서 이거야. 1번 뭐 잡는다? 정근선. 치역 잡으세요. 뭐 잡으라고? 치역 잡고 그 새끼 가지고 정근선 그려낼 수 있지. 치역 뭐보다 작아요? y가 2보다 작지? 맞아? 그러면 y는 2라는 정근선이 만들어지죠.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죠? 그리고 2보다 작으니까 밑에서 그리려잖아. 이해 안해? 이해하지? 자, 그리고 밑이 얼마야? 그리고 밑 확인하세요. 밑 얼마? 밑 9분의 1이네? 이해돼 안돼? 이게 외워두면 금방 그리죠? 맞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해보자. y는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에 1 마이너스 2x 더하기 2래요. 자, 얘는요, 로그는 정의역 잡으세요. 왜 저기서 치역이 로그로 가면 정의역에 해당하니까 정의역 잡으시면 되죠. 그죠? 정의역 잡으면 x 뭐보다 작아? 2분의 1. 그래 놓고 점근선 잡으면 x는 얼마?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x는 2분의 1 이렇게 그려놓고. 이해해 안 해? 이해하죠? 왼쪽에서 그리래잖아.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그다음 밑이 얼마야? 그렇죠. 밑 이거 들어가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밑은 얼마로 봐야 돼? 2로 봐야죠. 1보다 크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해했어 안 했어? 알겠죠? 나 보세요. 하나만 더 해볼게. 자, y는 fx라는 놈이 있어. 다른 거 할 거야. 좀 설명해 줄 게 있어서. 이 새끼가 진 거야. 쟤를 x축 대칭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원점 대칭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x축 대칭하고 세 가지를 다 따로따로 보세요, 여러분. 대칭하고 그릇 새끼를 다시 y축 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증감에 관한 지금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뭐에 관한 얘기? 그래프를 그려서 증감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알겠죠?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 새끼가 증감수야. x축 대칭하면 감수함수예요. 원점 대칭하면 다시 증가고요. x축 y축 대칭하면 다시 증가야. 와, 선생님 너는 뭔데 저렇게 빨리 알아? 알겠죠? 어? x축 y축의 대칭을 하게 되면은요 증감이 바뀌어요. 알겠어? 점 대칭을 하게 되면은요 증감이 안 바뀌어요. 알겠어? y는 x의 대칭을 하면은 증감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뭔 소리인지 알겠지? x축 y축에 대칭했을 때 증감이 바뀌어요. 잘 보세요. 자, 원래 그래프를 3의 x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증감만 볼 거야? 증감만 볼 거라고. 증감만. x에 빼기 생겼고 y에 빼기 생겼죠. 그럼 원점 대칭인 거지? 그러면은 이 새끼 원래 증가잖아. 얘도 원래 증가지? 맞죠? 이해 안 해? 아니,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면 원점 대칭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씩 하는 거야. x축 대칭 시켰어. 그럼 감소로 바뀌어야지. 그럼 바뀐 걸 다시 y축 대칭하니까, 감소를 대칭하니까 다시 증가로 바뀌는 거지.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이해했어요? 알겠죠? 증감이 필요할 때는 이것도 써먹으세요. 알겠지? 됐어? 오케이, 끄세요.